인구 감소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특히 청년층 유출이 심각합니다. 자치단체마다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동해시에 거주하는 30대 양진현 씨는 최근 동해 청년가치 성장타운에 입주했습니다. 나만의 창업 아이템으로 지역 내에서 사업을 이어가려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업을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아시는 분이 이런 이제 정책을 알려주셔가지고. 이처럼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있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중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도내 청년 인구는 37만 4천여 명, 전체 인구의 24.5% 수준인데 춘천과 강릉 등 일부 지역은 2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양양과 평창 등 일부 지역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유입과 유출을 보더라도 전입해온 청년보다 빠져나간 청년이 1,500여 명가량 더 많은데 20에서 29세 남성이 대부분입니다. 전출 사유는 직업과 가족, 주택 때문이었습니다. 떠나는 청년을 잡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안간힘을 쓰는 이유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170억 원을 들여 청년 활력과 참여 소통 등을 위한 창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삼척시도 60억 원을 투입해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몰 운영 사업에 나섭니다. 동해시는 가장 많은 무려 448억 원을 투입해 청년에게 저렴한 창업 임대 공간을 제공하고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육, 주거, 문화 등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6월에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활동을 위한 제2의 공간을 내년에 준공하여 걱정은 이 같은 정책이 청년 유출 방지와 유입 확대에 효과가 있을지 여부입니다. 현장에서는 일방적 일회성 성격의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주체적인 삶을 확보하고 그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게 되면 일회성을 거듭나고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아예 대학에서 연계를 놓고 하라고 한다면은 이분들한테 아예 이 학자금 전액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역사회 활력의 중요한 한 축인 청년들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